네, 소위 말하는 보딩스쿨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했습니다. 명문 여자 사립대학교에 입학했습니다. 미국에서 마리화나를 피우게 됐습니다. LSD 같은 강력한 마약을 몰래 숨겨 들어가려다가 인천공항에서 적발됐습니다. 홍정욱 전 의원 딸에 대한 구형이 오늘 내려졌습니다. 3년의 장기 5년의 징역형을 구형했습니다. 초범이지만 죄질이 무겁다고 검사는 판단했습니다. 부유층 자녀들에 대한 강력한 경고가 됐으면 좋겠습니다. 하지만 법원은 집행유예로 석방할 것이라는 예상이 벌써부터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. 이 분수 마치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